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충주 청풍호의 그림 같은 멋진 뷰가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별장 겸 펜션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엔 충북 괴산에 있는 부사 15년생 350주가 심겨진 1273평의 사과 과수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항공사진이고요. 빨간색 별이 표시된 부분이 전원주택의 위치이겠죠? 충주 청풍호가 정남향으로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네요. 남쪽에서 바라본 전원주택의 정면 모습입니다. 전원주택을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을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을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정원의 모습이고요. 서쪽에서 바라본 정원의 모습이네요. 정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이고요. 본체 데크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이고요. 본체 1층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이고요. 본체 2층 데크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이고요. 별채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입니다. 본체의 정면 모습이고요. 본체 앞 데크의 모습이고요. 본체의 현관 모습이고요. 북쪽에서 바라본 본체의 거실 모습이고요. 서쪽에서 바라본 본체의 거실 모습이고요. 본체의 주방 모습이고요. 본체의 큰 방 모습이고요. 본체의 큰 방에 딸린 메이크업 공간이고요. 본체의 큰 방에 딸린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본체의 큰 방에 딸린 욕실 화장실이 모습입니다. 본체의 작은 방 모습이고요. 본체의 메인 욕실 화장실 모습이고요. 본체의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별채의 정면 모습이고요. 북쪽에서 바라본 별채 내부의 모습이고요. 남쪽에서 바라본 별채 내부의 모습이고요. 동쪽에서 바라본 별채 내부의 모습이고요. 별채의 주방 모습이고요. 별채의 샤워실 모습이고요. 별채의 욕실 화장실 모습이고요. 별채의 내부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본체 2층의 남쪽 발코니 모습이고요. 본체 2층의 북쪽 복도 모습이고요. 본체 2층의 원룸형 펜션 내부 모습이고요. 본체 2층 펜션이 침실 공간이고요. 본체 2층 펜션이 주방 공간이고요. 본체 2층 펜션이 욕실 화장실 공간이고요. 본체 2층 펜션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하천리의 충주호변입니다. 멀리 보이는 월악산세와 충주호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풍경이 제법 멋지죠?
저 아래 멀리 보이는 2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4m 도로를 통해 약 160여 미터를 올라오면 이곳에 닿는 건데요. 이곳으로부터 승용차를 기준으로 10여 분을 진행하면 웬만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진 동양면 휴재지가 있고요. 동양면 휴재지에서 약 10여 분을 더 진행하면 충주 도심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택이 오늘이 소개 주택이겠죠? 요란스럽지 않은 조경에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충주호를 바라보며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택이 있는 대지는 214평이고요. 주택은 본체와 별채의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 본체의 1층은 32평으로 주인이 사용 중이시고 2층엔 7평형 원룸형 펜션이 두 개가 있고요. 왼쪽의 별채는 15평형의 커다란 원룸형 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본체와 별채는 모두 2006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본체는 철권조로 건축되었고 별채는 벽돌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본체 1층의 주인 세대는 심야 전기를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전기 판넬을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별채는 기름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 중이라 하시고요. 생활용수는 1년에 약 6-7만원의 비용으로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그 물맛은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시네요. 이제 3분 20여초 동안 주택의 바깥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이어서 3분 30초 동안 본체의 1층 내부, 3분 10초 동안 본체의 2층 내부, 2분 30초 동안 별채의 내부를 연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산 임수형 펜션, 별장 겸용 전원주택의 외부 모습 좀 더 살펴보시죠.
주택의 본체, 1층 주인 세대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본체, 2층 펜션의 내외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별채, 커다란 원룸형 펜션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소형 펜션 2개에 중형 펜션 1개로 수익을 올리시면서 그림 같은 멋진 뷰의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 선택을 기다립니다. 정남향으로 펼쳐지는 충주 청풍호의 뷰가 아주 아름다운 충주호변 펜션 별장용 전원주택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708제곱미터, 214평이고요. 수지지는 충주시 동양면 하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네요. 건축면적은 155제곱미터, 47평이고요. 연면적은 199제곱미터, 60평이고요. 사용승인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건축구조는 철콘조와 벽돌조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2층입니다. 내부 구조는 주택 1개와 펜션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되겠습니다. 난방은 심야전기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주차 대수는 4대 기준입니다. 입주는 잔금 후에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인이 사용 중이십니다. 공정매매가는 3억 2천만원, 3억 2천만원 되겠네요. 주인세대 1개와 원룸형 펜션 3개로 이루어져 수익형 펜션 플러스 별장 플러스 전원주택 용도가 다 가능하세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